터키에서의 첫 아침입니다. 흐리네. 배고프다. 해외여행 2주차. 난 지금 터키에 있다. 골절이 많았지만 무사히 첫 숙소에 도착했고 앞으로의 일정을 제대로 풀어갈 일만 남았다. 여러분. 예. 영국이랑 너무나 다른 것. 오. 아. 오. 아. 응. 하나 하나.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맛있어 보여서. 오. 와. 케밥. 뺏겨내면 대충 이런 수트고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밥은 약간 물 끼어 없는 현미밥 비스무리한 거. 하우 투 세이 땡큐 인 터키? 아, 피에트. 아, 피에트. 아? 아, 피에트. 유스 오토. 오케이, 굿바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미치겠다. 아, 배불러.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은 곳이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야겠다. 맛있었습니다. 케밥. 와우. 아씨, 나가려고 했는데 눈 실화가. 와우, 완전 눈보란디. 알고보니 17년 만에 폭설이었다. 너무 추운 거 아니다. 나오긴 했는데 아, 눈앞이 안 보이는데. 터키가 이런 곳이었나? 예. 아, 맞네. 동네 구경 좀 하려고 했더만 아, 이렇게 눈이 와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씨, 상점은 뭐 다 닫았노. 우와. 야씨, 너무나 추운 곳. 마켓이라는데? 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해 뭐지? 아, 이거 약간, 아, 토마토? 뭔가 고추장 수트 와가지고 고추장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게. 터키가 올리브 소비량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아, 이렇게 따로 파는구만. 조미료. 이 와서 좀 생각한 건데 터키는 뭔가 포장이 귀여워. 감각적인 그런 뭐 식인. 아, 이건 약간 3분 주스 뭐 이런 거, 3분 수프 뭐 이런 건가? 우리나라의 그 오뚜기 뭐 식인 같은 이런 건가? 아, 이게 뭐야?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 낱개 없는 살 수 없나? 내가 좀 시간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언제 다 이거 계산하고 가냐. 난 그냥 이것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눈이 계속해서 내리진 않았다는 거. 만약에 하루 종일 내렸으면 중간에 지지치고 바로 들어갔을 건데 그치다 내리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다닐만 해서 계속 다녀봤습니다. 눈사람의 낭만이 있네. 야, 잘 만들었다 되게. 우와. 뭐 아직 터키 그렇게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는데 길 있고 건물 있고 저 중간에 모스크 하나 있는 게 제일 터키시다운 동네가 아닌가. 야, 나 근데 내일부터 렌트할 건데 이 눈 감당되겠나?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뭐 아이슬란드에서도 운전해봤으니까 상관없을런가? 아이슬란드는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아, 근데 눈 안 쌓였으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보였을 건데
눈 쌓여가지고 더 이쁘게 보이는 것 같다. 햇빛이 눈에 반사돼가지고 아 진짜 눈부시다. 아 선글라스가 있어야 돼. 아니 터키에는 왜 저렇게 큰 개를 진짜 방치하고 다니는겨. 야 이거 아 진짜 덩치가 산만한 게 그냥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희한하다 이거. 어? BTS야. 와 씨 블랙핑크를 안 해. 와우.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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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Say hello. 산초 Beautiful. 아, 산초. You beautiful. Beautiful. Ah, thank you. You guys are beautiful. 이뻐 이뻐. 이뻐. 알아. 한국말 알까?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BTS, Blackpink, 뭐 그런데. I love you. I love you. So, Sean Mendes. 모르겠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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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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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르쳐 줄 수 있다. 귀엽다. 응. 이거. 다 나오냐? 뭔가 맛있어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곳에 들어왔는데. 좋아요. 퍼펙트. Yeah, I love it. 밥이 나왔습니다. 밥. 맛있겠다. 안에 이렇게 생겼고. 엄마. 야, 스타크 사람도 좋겠다. 이런 거 맨날 먹을 수 있고. 우와, 미쳤다. 또 눈 오네. 아,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식이네. 아. 그래도 일단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본다. 오, 여기 뭔가 좀 시내 같은데. 봐봐, 이러죠. 눈은 오지게 오지만. 뭔가 중심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야, 씨, 진짜 일에 눈 오는데도 밥 벌어 먹고 살라고.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터키에 눈 오는데 일에 걸어보겠어요, 그죠? 아니,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다는 거? 걸을만 해.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야. 와 역시 내 촉은 틀리지 않았어. 역시 이쪽으로 오면 뭔가 보나가가 있을 것 같았어. 아니 어째 개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이렇게 말고 있을 수가 있지. 귀엽네.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저 강아지 귀에 있는 이 초록색 뭐지? 아무튼 동네 탐방은 이 정도로 끝내고 얼른 숙소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아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못 다니겠다. 우와 로컬 시장? 오 뭔가 정신이 없네. 두부인가? 두부도 팔고 있고 치즈랑. 야 이건 뭐야? 우와 아, 여기저기 막 홍 아 sorry. 아 이거 라이스 푸딩이라는데 되게 맛있겠다. 한 사발이 해보겠습니다. 아 되게 차가운데? 뭔가 겉은 약간 딱딱하고 왠지 파면은 안은 되게 촉촉할 것 같은데? 아 역시 이요 푸딩이래 푸딩. 내 취향인데? 맛있다. 달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백빵 좋아한다. 그냥 적당히 달고 그거 커스터드 크림 그러게 내 그 일본에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었던 그 푸딩 맛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 푸딩에서 밥알이 씹혀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 미쳤네. 터키 사람들 너무 천재인 것 같아.